굿모닝 스포츠 순서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은 지난 주말 LG와의 3연전을 모두 승리하며 단독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구 FC 역시 그제 수원을 4대2로 잡고 4연승을 이어갔는데요. 이날 승리로 대구는 3위로 올라섰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 함께 보시죠. 삼성과 LG의 주말 3차전, 뷰캐넌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4회 구자욱의 한 점 홈런으로 1대1 동점을 만든 삼성은 이원석의 플라이 때 피렐라가 빠른 발로 득점했고 공이 뒤로 빠지면서 강민호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3대4로 뒤지던 7회에는 허를 찌르는 스퀴즈 번트로 다시 한 점 따라붙는데요. 8회 말 이원석의 2타점 결승타가 터지며 재역전하는 삼성 라이온즈. 최종 스코어 6대4. 지금까지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경기 이번 주도 잘 치르고 있었는데 또 마지막 뭐 일요일 경기까지 또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되게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LG와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싹쓸이하며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어서 프로축구 소식입니다. 대구 FC와 수원 FC의 13라운드 경기. 1대2로 뒤지던 후반 12분. 에드가가 헤딩슛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4경기 연속골 기록하는 에드가. 6분 뒤에는 츠바사가 역전골을 뽑았고 후반 29분 베테랑 이근호가 승부의 쐐기를 박습니다. 최종 스코어 4대2. 대구 FC는 4연승을 달성하며 리그 3위로 올라섰습니다. K리그2 김천 상무는 어제 경남 FC에 후반 역전당하며 1대2로 패했습니다. 굿모닝 스포츠 이양원입니다.